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행 못하기 때문에 박종인 형님이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방구석 토크는 또 주원 형이 저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방구석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방구석이요? 자, 이제 방구석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방구석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방구석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방구석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사님과 함께 이 방송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 여기는 아마 이제 대사님 유튜브로 나갈 영상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저희가 합방을 드디어. 하다가 맨유 웨스트햄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대사님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들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들의 시각도 있지만 만약에 맨유 팬인 맨밍하우스란 대사님의 어떤 감스트의 의견 어떤지 네. 까지 한번 포함해서 뭐 오늘 맨유에 대해서 맨유의 문제는 무엇인가 각자의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의견이 좀 틀리다 잘못됐다 이 시간은 특별히 그 아니다 가차없이 가차없이 한번 커트하는 까지 마라 반박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부터 얘기를 하면서 슬슬 얘기를 풀어보죠. 네, 웨스트햄 대 맨유 경기인데 네. 3-1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패배. 아무리 웨스트햄이 최근에 밑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맨유가 아무리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웨스트햄한테 맨유가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 최근 몇 경기 아마 컵대회 포함해서 열 몇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웨스트햄한테 진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은 이번 시즌 들어서 올드 트래포드에 토트넘에게 3-0으로 진 거 이후에 가장 큰 패배죠. 아하. 말도 안 되는 경기다. 그렇지. 그걸 더해서 네. 웨스트햄의 최근의 성적을 보면 개막전 리버풀한테 졌죠. 아스날한테 졌죠. 울버한테도 이기지 못했었던 예. 그런 웨스트햄 정말 어쩌면 맨유보다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팀이 바로 웨스트햄이었는데 그 팀에게 3-1로 졌다? 네. 이거는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일단 소감을 들어보죠. 네네, 소감을. 네. 일단 소감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웃은 이유가 제 팀장에 네. 김원효가 감수방송 왜 있냐 아니 있어가지고 웃었습니다. 야, 안 돼!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맨유 팬으로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경기가 안 될 때 포그바를 빼버린 것도 정말 컸고 네.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오늘 막 다 동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졌다는 것은 저는 그냥 엄청 심각해서 빨리 맨유에서 무리뉴를 저는 좀 잘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자, 그러면 무리뉴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네네. 무리뉴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맨유 팬들도 좀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축구적인 부분으로 왔을 때 무리뉴의 축구적인 문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무리뉴의 옛날 전술, 뭐 무리뉴의 어떤 그런 옛날 스타일을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죠? 왜냐하면 언제 얘기할 거죠? 포그바와 무리뉴의 사이를 보고 나서 네. 그거는 난 오히려 나중 문제다. 전술적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선수 하나하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선수를 대우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자기 자존심 상하지. 진짜 와 저 씨발 새끼 자르고 싶은데 저 개새끼. 근데 얘가 우리 회사에 돈을 막 10억씩 벌어다 준 놈이야. 그러면 싸가지는 없는데 일은 잘하잖아. 그렇지. 이러면서 꾹 참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선수를 대우하지 못하고 막 트레이닝장에서 쳐 꺼지라고 그래. 왜냐면 자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 그래도 돼. 어허. 만약에 회사가 얘 없어도 잘 나가. 얘 없어도 손해가 막심하진 않아. 네. 얘 없어도 맥꼬레가 있을 거야. 이러면은 그럼 꺼져 이 개새끼야. 그렇게 해도 돼. 어. 중요한 건 뭐 포그바 나가면 누가 있는데 없다니까요. 지금 뭐 오늘 경기에서도 포그바 나가가지고 뭐 한 골 넣긴 했지만 또 나가서 한 골도 먹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무리뉴와 포그바가 싸우면 이득 보는 거는 포그바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무리뉴는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주원이 형은 무리뉴의 문제는 축구적인 전술보다도 그 이전에 선수들을 매니지먼트니까 관리하지 못하는 게 너무 큰 문제다. 큰 문제다. 네. 그러면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무리뉴가 그 전에 첼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레알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무리뉴가 말하면 군대로 비유하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퍼거슨이 옛날에 뭐라 했을 때는 진짜 좆됐다. 야, 다 집합이래. 너무 긴장되고 그렇지. 오늘 진짜 뭔가 저 구타는 군대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돼. 막 맞을 것 같아. 근데 무리뉴가 말하면 아, 저 씨바 새끼 또 지랄이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을 또 조수로 들고 이미 권위를 잃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설기현 선수가 이렇게 막 감독하고 싸웠다 했을 때 국내 기자 이런 질문 했어. 왜 자꾸 싸우냐? 해외 축구는 다르다. 국내 축구랑 이렇게 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다투는 게 당연하지만
이건 이 감독이 권위 잃은 것 같아. 그리고 전술적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전술적인 얘기 웨스트햄하고 딱 경기 들어가면은 17위 아무리 요새 텐션이 웨스트햄 좋다 해도 어느 정도 웨스트햄 하위권이니까 오케이 한번 우리가 맨유랑 보여주자. 근데 시작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약간 이런 축구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그냥 무서운 축구라니까 마치 한국 대 스웨덴 전에 스웨덴하고 한국 할 때 손흥민하고 그 저 오른쪽에 있던 선수 기억이 안 나요. 그 선수를 윙백으로 내려서 내려앉아버린. 네. 그래서 시작부터 그냥 약간 싸울 때 진짜 싸울 때 보고 선빵 때려야 된대. 이렇게 싸우니까 제대로 안 되는 듯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 죽어야 생각이. 네.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바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해서 무리뉴랑 그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 올드 트래포드 우리 홈에서도 공격을 해야 상대방이 무서워하는데 그치. 어떻게 우리 홈에서마저 맨유라는 팀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는 대사님의 지금 이 행동이 네. 좀 맞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싸울 때도 씨발 이렇게 보고 싸우게 이렇게 싸우다가도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얻어볼 때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괜찮지?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한번 딱 맞아가지고 아웃처럼 한번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 꼭 그렇진 않아. 그게 맨유야. 그게 지금 왓포드가 그렇게 얻어 걸려서 맞은 거야. 그래. 이겼잖아. 그게 그게 제대로 안 맞는.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피하고 때린 팀이 웨스트햄이나 울버햄튼 같은 팀이 된 거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이 한 골 넣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싸움이 승리를 보장해 주냐? 아니죠.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야. 어디 한 대 맞기를. 그리고 오늘 경기에 딱 맨유가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뭐가 나왔냐? 맨유 골은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루쿠쇼 슬슬 이제 껍질 벗겨지고 있죠. 잠깐 본, 좋았어. 본 모습을 찾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애슐리 형 이번 시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네, 애슐리 형 오른쪽이 원래 그런 선수 아니었어요. 측면에서 왜 풀백들을 강하게 사냐면 가운데 올리라고 하는 거야. 펠라인이 있고 루카쿠 있으니까 그거 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맞기 힘든 선수가 그런 선수긴 해요. 근데 알고 있으면 더 대응하기 쉽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유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너킥에서 한 골 넣었지만 바랄 거는 그거밖에 없어. 맨유가 자 오늘 두 번째 골 럭키 골이죠. 웨스트햄 아 씨발 운이 나빠가지고 씨발 맨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웨스트햄은 박스 안에서 그게 계속 시도를 해. 그래야 그 럭키가 나오는 거야. 네. 근데 맨유는 씨발 박스 안에서 비비지도 못하고 패스도 안 놓고 하니까 상대 실수도 유발 못하고 중장전 크로스만 올리니까 그게 공격이 되냐고. 이게 무리뉴 전술이야?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무리뉴 전술 맞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하고 개탄하고 맨유 경기를 더 이상 보지 않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무리뉴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네.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 인터넷하고 첼시 1기 때 그다음에 포르투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그때 전술이랑 지금의 무리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요즘은 축구가 계속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이 예전에 있었던 영광에 취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야 나 왕년엔 이랬어. 내가 왕년엔 누구 어디까지 잘 나갔어. 내가 예전에 땄던 트로피는 이만큼이었어. 그거 존나 꼰대거든요. 요즘 욕먹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쫄리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무리뉴가 문제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뉴한테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사주면 달라질 것이다. 이를테면 뭐 센터백을 원하는 선수를 사준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반 페리시치나 레비치 같은 윙어를 사준다거나 이렇게 우드워드가 사준다고 하면 무리뉴를 계속 데려가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아 먼저 대사님 말부터 그래. 네. 만약에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무리뉴를 좀 더 가져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일단 좀 감이 그래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리뉴 자체가 네, 일단은 근데 그리고 감독이 그 우드워드한테 신임 못 받는 것도 다 자기 책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달로트 영입한 것부터 사실 애슐리 형 왼쪽 풀백에 물론 풀백도 공격력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만 그 선수를 오른쪽에 썼다는 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잘라야 된다 봐요. 이건 이미 아니다. 지금 선수 평적도 못한 사람이 새로운 선수 영입해서 새로운 선수 왔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려고 좀 예를 들어서 그리즈만 있다고 왔어요. 아무튼 그리즈만 감독인데 그리즈만 영입했고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즈만 내가 너 잘 챙겨줄게. 감독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은 뒤에서 야 저 새끼 말 듣지 말고 호그바가 그라운드의 주장이야. 대단해. 그래서 그리즈만한테 야 오늘 인사이드 플레이하면서 네가 오늘 좀 인사이드 슈팅 자주 때리는 거 봐라. 그러기 말하니 그리즈만은 계속 크로스 올렸어. 야 너 경기 끝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이미 무시한다. 이미 선수 평정도 안 된 사람이 새로운 선수 영입한다고 될까? 그게 될 게 아니라 무리뉴 잘라야 됩니다. 아 오케이. 나름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어, 맞아. 이미 선수단 내 장악력을 잃은 감독에게 그렇지. 새로운 선수로 사줘봐야 어. 그거는 좋은 영향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 아, 어, 오히려 말이야.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못 나가니까 더 불안해지고 어, 그렇지. 더 개판될 것 같아요. 어, 어, 이거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어, 맞아요. 네. 네, 주원이 형 포인트는? 자, 그 전 자동차 레이싱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아, 레이싱. 네. F3, F2, F1이 있죠. 네네네. 세계 최고 레이싱이 F1 아니겠습니까? 어. F1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정말 빠르고 어. 정말 비싼 차들만 모아놨어요. 네. 근데 F1에 가기 위해서는 F2, F3에서 성적을 보여줘야 돼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아, 이 새끼가 이렇게 좋은 차를 틀어도 되는 새끼구나 안 되는 새끼구나.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린교 지금 멤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멤버로서 낼 수 있는 성적이나 게임 내용이 이게 최선일까요? 어. 과연 어떠한 그 돈을 쓴 사람이 이 새끼한테 좋은 차를 사다 줘도 이 새끼가 좋은 차의 그 어떤 그 기능을 다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 아무리 좋은 차를 사줘봐야. F2에서 씨발 우승도 못한 새끼가 F1 간다고 해서 그 차를 볼 수 있을까? 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안에 있는 멤버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받아줘야, 보여주면, 어, 씨발 무린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씨발 한 두세 명 사주세요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지만 존도 어. 씨발 있는 선수하고도 싸우는 판에 씨발 여기다 뭐 추가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좀 예를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무리뉴가 나가야 된다는 데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리고 맨유 팬들 사이에서도 이게 맨유 팬 안에서도 진짜 예전부터 쭉 맨유를 좋아하셨던 분이 있고 무리뉴 팬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네. 무리뉴 팬들을 좀 제외하면 대다수의 맨유 팬들은 무리뉴가 나가야 된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느 감독이 오든 간에 우드워드 지금 그 부사장이죠. 공식적인 직함 부사장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축구에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드워드가 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축구 풋볼 디렉터를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해요. 이거는 왜 동의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저도 들었는데 그 K리그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축구에 관심 있는 구단주가 안 오고 예를 들어서 은행 전문가 같다고 와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 어. 아, 저희가 축구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음흠. 아니 예산을 팍 줄이고 내 은행 업무 시절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1년에 들어가는 게 300억이 들어가. 야 이거 100억으로 줄여. 그러니까 우드워드도 내가 보니까 맨유가 사실은 레아라고 거의 그 저 1년 동안 축구 수익 내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이상 벌 정도로 네. 최고의 수익을 거의 가능한 클럽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좀 축구에 관련 있고 축구 일했던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아까도 선글라스 쓰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떡간중 새끼가 어떻게든 기사 쓰려고 이지랄하고 있고 나갈 새끼야 우드워드 무리도 나갈 새끼야. 우드워드가 오면서 맨유가 늘어난 거는 커머셜 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럽의 수익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돈 벌어 오라고 그러고 풋볼 디렉터 새로 선임을 해서 아 예, 그것도 네, 좋아요. 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축구적인 영입은 기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현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었냐면 무리뉴가 디렉터들이랑 항상 싸웁니다. 예전에 첼시 있을 때도 디렉터랑 싸웠었고 레알 마드리드 있었을 때는 당시 디렉터가 부트라겐이었었나? 심지어 페레즈가 길까지 잘라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파워 게임을 했었죠. 그러니까 무리뉴는 자기가 클럽을 좀 매니지먼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장이랑 언제나 좀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너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인이 얘기해서 네. 무리뉴의 단점이 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2000년대 초반 무리뉴 잘 나갔을 때 초, 중, 후반에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시대가 변하고 그렇지. 급변하면서 감독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 그러니까 감독은 자기 역할만 해야 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렉터가 짜줘야 된단 말이야. 같이 호흡만 맞으면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면 존중까지는 해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면 팀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대 축구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풋볼 디렉터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산체스 같은 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팀이 너무 많이 나이가 든 너무 비싼 선수를 써 지금 완전 똥된 거 아니야? 노인정이 되는 거야. 네. 근데 다른 팀 비교해 보세요. 하물며 아스날도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요. 아스날도 그래도 향후 5년, 10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맨시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작에 바르셀로나 디렉터 출신인 치기 베린스타인을 데려와서 이미 꾸며놓고 팬만 딱 데려와서 문어파가 돼 있고 아예 다 바르샤 다 데려왔대요. 싹 데려와서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미슐린 타트라는 헤드 리크루트먼트 그러니까 돌툼데스 데려오고 바르셀로나 출 라울 산네이를 디렉터로 영입을 하고
CEO도 있는 상태에서 새 감독을 데려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클럽들은 대부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처럼 잉글랜드도 예전에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많이 하던 그런 감독이 아니라 감독은 헤드코치. 너는 감독만 해. 나머지는 다 분업화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맨유가 아직 그 분리가 좀 덜 돼 있어요. 감독 무린뇨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린뇨한테 그렇게 정권을 주면 팀이 무린뇨가 잘못되면 무린뇨라고 항상 신같이 올바른 판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무린뇨 판단 잘못되면 팀이 그냥 한 번에 꼬꾸라지는 거야. 지금처럼. 근데 지금처럼 꼬꾸라져도 돼. 장기적인 플랜만 있다면. 근데 맨유에 지금 장기적인 플랜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 지금 멤버로 봐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나요? 없어요. 멤버에서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어땠어요? 베스트셀러 나온 거 보세요. 킥 하나, 맥토미니, 뭐, 포그만 옛날부터 썼던 선수. 네. 근데, 펠라이니, 애슐리 형, 그 다음에, 산체스, 내지는 또 누구야? 예?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거의 옛날 보면 맨유가 그 볼튼 원더러스하고 옛날 이반 캄포, 게리 스피드. 약간 진짜 무인정이 돼가고 있어, 그래. 진짜로. 진짜, 나중에. 아니, 그래, 맡아!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게 있어요. 네. 아... 이게 원래는 맨유가 그래도 유스 자원들도 잘 쓰면서 한두 명 정도 특출난 선수를 데려와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타입의 팀이었는데 아, 맞아, 맞아. 지금은 네. 약간 정점 찍고 전성기에서 한 1, 2년씩 내려올 것 같은데 선수를 그냥 대강 아무나 때려박는다며 이러니까 앞으로 항상 2, 3년 뒤에 또 영입해야 되고 또 빵꾸 나고 또 빵꾸 나고 이런 식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니까. 영입할 때도 자기들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직도 열받는데 맹갈도 맨유 갈 바에 자살한다 안 간다 계속 돼서 아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어? 여기 스웨덴 이게 얘 어때? 얘 그러다 이적시장 급해지니까 야 얘라도 집어넣어 씨발 그래가지고 맨유 그지 같은 새끼도 다 모이고 린델로프 그지 같은 새끼 650억에 사고 어디 달로초 주전도 못하는 새끼를 물론 이제 미래는 보이지만 그런 새끼가 그러니까 이래서 망하는 거야 진짜 나도 존나를 받아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디렉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세비야에서 성공시대를 이끌고 로마로 갔었던 뭐 몬치라거나 아니면 토트넘에서 그 스카우트를 했었던 폴 미첼이나 아니면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디렉터로 떠오르는 것 같으니까 맨유도 풋볼 디렉터를 영입하려고 그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것까지 보고 우리가 어쨌든 무리뉴 이후 시대를 생각을 하면 새 감독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새 감독을 누구를 바라는지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가능성 떠나서 사실 지금 이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지단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가장 빅띵이긴 해요. 놀고 있는 감독 중에서 가장 지금 맨유 정도 급이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콘테나 혹은 지단인데 콘테가 잉글랜드 무대로 다시 오는 거는 좀 상상이 안 가고 원래 좀 안 좋게 나갔으니까 지단 정도인데 지단은 아까 왜 근데 지단은 왠지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왜 얘기하신 거죠? 아 저는 너무 지단이 좀 바라는데 안 올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인 건가? 예, 그냥 옛날에 그 그리즈만이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 뭐 나는 저 베컴을 좋아했고 아, 맨유 가고 싶다. 그냥 헛된 상상일 것 같아서. 저는 자축할못이니까. 저는 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시메오네 같은. 와 가지고 아, 확 휘어잡는. 야, 이 새끼야. 약간 저 포커슨도 약간 화내는 것처럼. 아하. 야, 너 내일부터 SNS 하지 마. 아니, 감독님 왜요? 야, 이 딱쳐. 너 내일부터 2군이야. 아니, 제가 왜 2군이야? 어? 방금 말 듣고 있으니까 3군이야. 약간 뭐 이러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확 잡을 수 있는. 아, 완전 카리스마 완전. 짧은 시간에 팍 재정비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시메오네 카리스마 인정합니다.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메오네가 이 정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디에고 코스타와 같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쿵짝쿵짝 하는 걸 봤을 때 걔, 그러니까 그런 감독이죠. 그러니까 리더십 있는 감독이지. 걔 작 같은 성격도 시메오네는 일단 받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는 것도 잘해요. 어르고 잘하지 않나. 비어코스타 오화둥둥 엄청 잘해요. 네네. 야, 역시 줄자를. 네. 콘테는 그거를 막 이렇게 조절하고 조절을 빠르게 잖아.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시메오네도 좋은 감독이다. 네. 근데 시메오네는 지금 약간 좀 이태리 쪽에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후에는 인테리 출신들 좀 인테리 쪽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죠. 지단이 확실히 맨유한테 어울리는 감독이고. 지단의 카리스마는 특별 말을 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카리스마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유스 중심이었다가 한두 명의 선수를 넣어서 경기를 그러니까 팀의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퍼거슨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제는 EPL이 자본화됐기 때문에 어쨌든 스타 선수들을 사모으는 게 정상입니다 맨유는 네네네. 스타 선수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왕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입 닥치고 있어도 나보다 잘했던 사람 이 감독하면 씨발 호날두랑 마르셀로랑 맨날 얘기하잖아 트레이닝 중에 누가 제일 잘해? 그러면 아 사람들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지단이 제일 잘하네 그러니까 지단 오면 그리즈만이고 나발이고 만약에 폭파가 맨유 남아있다 칩시다 지단 오면 그냥 끝이야 폭파 입이라 뻥긋하겠어요? 감히 지단 앞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무리뉴의 행동들이 약간 이해도 돼. 무리뉴는 선수 생활할 때 그런 유형이 없었던 감독이야. 왜냐면 선수를 네. 커리어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무리뉴는 그래서 선수들 장악하려면 그런 훅가시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조지고 그런 걸로밖에 안 됐던 거지. 약간의 네. 자기 그 커리어를 약간 위에 삼으면서 그러면서도 무리뉴도 약간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펩한테 약간의 열등감 같은 게 항상 보이는 게 있어요. 펩은 되게 잘했던 선수니까. 그래서 저는 지단이 오는 게 저는 지단 입장에서도 맨유가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보이는 게 지단은 언제나 최고의 클럽들에만 있었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최고의 클럽에만 있었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레알 마드리드고 만약 대표팀을 간다고 해도 프랑스야. 언제나 자원이 좋은 팀에 갔었던 감독이 갑자기 중하위권 이런 팀에 가서 맡는 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없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클럽에 가야 내 명성도 깨지잖아.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2-3천억씩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팀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감독이 필요한 팀을 찾는다? 맨유죠. 저는 맨유밖에 없다고 봐요. 네네네. 만약에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클럽 유벤투스를 간다면 유벤투스는 가능하겠지만 알레그리가 지금처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유벤투스가 당장 새 감독을 바랄 이유가 없다면 지단이 새로운 감독을 감독직으로 근 시일 내에 뭔가 움직인다면 저는 맨유밖에 없다. 네. 돈 써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간펠레님이 그냥 이걸 묻고 싶어요. 네. 맨유의 죄송한데 방금 뭐라 하셨죠? 네. 아니 간편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김민재 선수 잘한다. 김민재 선수 부상 당하셨고요. 네, 네, 네. 제가 제주스 월드컵 때 득점 한다는 게 역골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나 미래 상황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해. 아, 네, 네, 네. 맨유의 지금의 부진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무리뉴가 안정화시키면서 앞으로가 그래도 좀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예상해보죠. 네. 그냥 네. 예상이에요. 네. 이거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되다가 저는 잘릴 것 같아요. 저는. 잘릴 것 같다? 올해 안에? 아 근데 이게... 이게 짜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대사님 얘기가 맞는 게 현지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걸 더 이상 보지 않고 빨리 끊어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고 반대로 게리 네빌 같은 맨유 출신 사람들이나 어떤 기자들은 무리뉴가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모예스 때도 그랬고 반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도 맨유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매번 이렇게 중간에 감독을 자르는 건 아니다. 이번 시즌까지 마무리하고 상호 해지하는 그림이 훨씬 더 다음 감독으로 하여금 아 저 자리가 그렇게 어렵고 독 있는 선배 같은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마냥 잘라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어서 이쪽에서도 현지에서도 좀 얘기들이 갈려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적이 중요한데 만약에 3연패 4연패 이러면은 위험하죠. 아무리 뭐 전통이고 나발이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챔스 못 나가고 그렇게 챔스 못 나가면 감독들도 안 하나? 안 하나? 그게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맨유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떨어짐이 있죠. 그럴 수 있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저는 무리뉴가 이번 시즌 가기 전까지 경질될 것 같아요. 아, 경질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통이고 나발이고 중요한데 어느 정도 성적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성적. 잘못하면. 네. 성적이 지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가면은 진짜로 솔직히 지금 뭐 첼시도 너무 잘하고 리버풀도 넘사벽이고 맨시티는 뭐 항상 리그에서 진짜 완벽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챔스에 지금 아 챔스 생각하는 거죠. 챔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첼시 무리뉴 첼시 때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습니까? 근데 막 12 거의 17이 이렇게 잠깐 내려가고도 했었잖아.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네. 뭐 17까지 아니더라도 아, 뭐 좀 잘라내야 된다. 아. 그 무리뉴가 3년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무리뉴 3년차 때 실제로 성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승점이나 순위나 네. 그리고 트로피도 있어요. 그런데 무리뉴 3년차 때 왜 사람들이 무리뉴 3년차 그러냐면 항상 말로가 이런 식으로 안 좋아. 트러블. 선수들 간의 트러블. 그 다음에 팬들과 팬들과 아니면 뭐 어떤 코칭 스태프 에바 카네로랑 이상한 싸움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무리뉴가 3년차를 못 버티고 나갔거든요. 근데 3년차에 성적이 안 좋던 건데 첼시 때 마지막에 그래서 약간 그런 건데 그거 빼고는 성적은 그렇게 나빠지진 않아. 왜냐면 무리도 어쨌든 그 자기 빨이 있는데 근데 지금 성적도 안 좋은 데다가 팀 내에 가장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스타 선수랑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벌써 아까 당장 우리 이번 경기에서 봤잖아. 서로 포그바 눈도 안 맞추고 그게 뭔가 좀 이 복선이 깔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포그바도 짜증날 거야. 왜냐하면 전술적인 선택 때문에 포그바를 뺀 것도 있겠지만 그 사건이 있고 포그바를 빼면 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빼면 선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 씨발, 이게 나 때문에 진 거야? 그래! 어?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긴다니까? 어. 아, 이게 여기서, 초간데? 어. 아니, 개새끼 지금, 나 때문에 진 거라고 여기 사람들한테 지금 씨발, 지금 광고하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반발심만 생겨. 내가 부진해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는 부진한 선수를 뺄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보통 그때 그렇게 네. 빼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른 시간에 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빠게 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쉽지 않아요. 네. 무릉료의 이런, 그, 위기는, 맨유의 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아니, 혹시 저, 혹시, 방금 포그바 얘기했던 말, 혹시 경험담이신가요? 축구, 선출이시거든요. 아하. 예. 네. 혹시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야, 이 좀 빼라.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님 들어오시다. 아, 이 감독 진짜 너무한데. 아, 근데 여기에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정말. 그냥 일단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빠질 때는 제가 봐도 좀 빠질만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아, 씨발, 존나 실수. 스스로 인정하자. 네. 아, 씨발, 왜 내가 이런 실수 했지? 아, 아 족같네, 씨발. 그러면 제 번호가 제 가운데서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서서, 어, 네. 어, 나 실수. 아, 들어가야지. 나가서 어. 또 뺨 맞겠네? 아, 씨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니, 들어갔다. 아니, 이 형님 옛날 여러분들 저 이스타 TV에도 가면 있는데, 이 형님이 저 뭐야, 그, 맨시티 옛날에 누구죠? 그 유명한 선수 엘라누. 엘라누랑 같이 엘라누랑 했어요. 엘라누랑 친해요. 네. 엘라누가 그래도 맨시티에서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 네, 괜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전북 현대에 있었던 에두랑도 친구고. 네. 야, 네. 아니, 에두 샬케 공사도 갔어. 맞아, 그 에두. 맞아요. 네, 에두. 에두랑은 한국에서도 많이 인사했어. 중계 가서 인사하고. 네네. 와. 그 둘은 스타가 됐고 이 형님은 지금 그래도 네. 이스타가 됐죠. 이스타. 네, 이스타. 네, 네, 투맨이 됐어요. 이스타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여러분들 입담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K리그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있죠. 케이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감스 방송 아프리카 방송 공지사항 네. 이스타 하고 영어로 TV 네. 거기서 공지사항 가면 클라우드 펀딩 여러분들 정말 많이 좀 부탁 좀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입담과 재미가 쏙쏙 들어간 그런 책입니다. K리그도 이제 재밌게 보자고요. K리그도 이제 스토리텔링이 필요해. 가봅시다 진짜. 네네. 네. 네? 자 한번 진짜 염치 없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사주세요. 네. 네. 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타 TV 항상 구독 부탁드리고 야 그런데서 이 형님들 너무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역시 또 이 그 이 스포츠 아나운서 캐스터 출신이라 크, 이 발음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